이재명 당대표는 뭐 건강하시죠? 네, 방중 보니까 네. 뭐 아주 뭐. 뭐 현장 분위기는 다 좋죠. 또 현장에서 네. 언론을 통해서 본 이재명보다도 현장에서 맞습니다. 사람을 봤을 때 예.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서 알죠. 직접 만나 대화하다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뭐 언론을 통해서는 뭐, 예. 에이, 뭐 대다수 보수 언론들이나 이쪽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악마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상황에서 이 대표를 이렇게 만나보면 저 사람이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이구나. 정말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보여지죠. 네. 네.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다 좋아하시죠. 네. 맞아요. 물론 뭐 지지자들이 오는 거기도 하지만 네. 또 다른 분들도 만나보면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면서 우리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되시는, 기대가 되는, 잘 견뎌야 할 텐데, 네. 참 걱정입니다. 뭐 어떤 분들은 지금 뭐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죽을 쓰고, 네. 뭐 외교도 폭망, 경제도 폭망, 다 어려운데, 네. 민주당이 왜 저 정도 지지율밖에 안 나오냐는데, 저는 그 생각,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. 아, 네, 왜 그러십니까? 아니, 지금 대선에서 그야말로 패배한 정당이 네. 지금 1년 가까이 다가도록 이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는 정당이 과연 있었습니까? 그러네요. 아. 단지 반사이익만 갖고 그러겠습니까? 네. 그래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지자들을 무책해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래도 이 정도 지지율 유지하고 때로는 뭐 적지 않은 여론조사에서 네. 여당보다도 앞서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예. 뭐 그런 정도 차기 후보,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계속 1위예요. 이재명 왜 37%가 네, 그 안 떨어져요. 반이나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? 그게? 없습니다, 사실은. 한동훈. 예, 아예 그것도 절반 정도는 안 되죠, 아직은. 한동훈 뭐, 예. 예. 네, 네. 뭐,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그래도 당대표가 물론 모든 사람 마음에 다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네. 당대표 정신을 뭉쳐갖고 네. 위기를 극복해야겠죠. 네.